부자 되고자 하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그저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부자 되고자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다. 예, 그런데 부자 되는 방법은 안 하고 자꾸 부실 정보로 가서 돈을 까먹는 그런 부자가 되면 안 되죠. 잊지 마시고 갑니다. 돈잘 버는 기업과 동업해서 돈이 일하게 하라. 파워브레인님도 어서 오시고. 오늘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래간만에 오늘은 유난히 더 많이 오셨는데, 이게 뭐예요? 잘돈잘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죠? 투자라는 게 뭐요? 동업이라는 건 뭐죠? 돈잘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는 거죠. 아, 친구가 돈도 안못 버는데 동업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러면 자꾸만 차트가 간다고 뭐 이상하게 돈못 버는 기업하고 자꾸 동업하려고 그래요. 아, 전문가들이 막 뭐라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이 기업에 뭐 검색해서 뭐 뉴스가 어떠니까 이게 어떻게 갈 거라고 막 여러분 또 거기도 그냥 홀라당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주식 삽니다. 그게 잘 가든가요? 그죠? 연말에 마지막, 그죠? 마지막 아마 여러분들한테 파격적인 이벤트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동업하면요, 걱정 한 개도 없어요. 시장이 뭐 어떻게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무슨 걱정이에요. 저는 제 자녀도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고요. 제 조카도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고요. 동생도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고요. 그죠? 동생의 동생도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고요. 친척도 주식 투자하라고. 저는 전부 다 주식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왜 그럴까요? 저축해놓으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돈잘 버는 기업과 동업해서 그냥 놔두면 돈이 일하게 하니까 돈 벌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제가 주식 강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보면 주식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여기도 마치 그죠? 우리 엑스원도 뭐 운영자들이 많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아마 제가 볼땐 극소수예요.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자, 그걸 주관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십니까? 그러면 안 하는데요. 아니, 방송국에 주식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데 주식을 투자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주식이 무서워서. 주식이 무서워서 안 하는데, 참. 아니, 은행에다 저축하면 은행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주식 저축하면 좋은 주식에다 동업하면 망할까요? 아니, 그럼 현대자동차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와서 현대자동차 주식을 샀는데 지금 망했을까요? 가볼까요? 이해가 안 가죠?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현대차도, 그러면, 저도 뭐 왕초보 때는 몰라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와서 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아, 현대차가 지금 12만 원뿐이 안 합니다. 그럼 수십 년 지나와서 12만 원뿐이 안 하지만 이게 깡통 났을까요? 현대자동차 이명, 뭐죠? 저기, 임원구 회장인가? 맞나? 헷갈린다. 정몽구 회장이 망했을까요? 아이씨. 그럼 이게 85년에 사갖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망했나? 정몽구 회장님은 주식 사는데 지금까지 들고 있으니까 몇 프로나 올라갔냐? 아휴. 1324%네? 그럼 35년에 얼마 준 거야? 배당 빼고. 아,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거 안 망했네. 안 망하는데도 은행을 갖다 놓도 여기다는 절대로 안 사죠. 돈을 갖다 은행에 놔도 적금을 보도 주식은 안 사. 참. 그죠? 1년에 38%씩 줬네요. 1년에 38%씩 줍니다. 배당은 빼고. 망했나요? 그런데 이런 거 사람은 안 사고 돈못 버는 어디로 가죠? 한진해운은 산다니까. 돈못 버는 한진중공업은 사요. 참 이상하죠? 예? 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상향했어.
그런데 이건 산다니까 또, 이 관리 종목 넘어갔잖아요. 태어나서 맨날 떨어지기만 했어. 돈을 못 버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면 꼭 이거 사. 참 이상하지 않아요? 돈못 버는 기업은 저는 끊임없이, 아, 이게 돈못 버나? 그거 사지 말라고 그러면 뭐, 이게 뭐, 차트가 어떻게 돼서 뭐, 이게 어떻게 돼서 뭐, 갈 거라는 둥, 뭐, 어쨌다는 돈을 제대로 못 버, 유볼도 다 까먹었어. 아니, 돈을 못 버는 게 유볼도 다 까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 종목이 안 살, 안살 종목은 사고, 살 종목은 안 사.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저축하는 돈 갖다가, 한국, 은행 저축한 돈다 빼다가 있죠? 지금까지 35년 동안 뭘 샀어? 현대자동차만 샀어도 여러분은 돈을 무조건 벌었죠. 왜요? 지금까지 올라갔으니까. 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떨어지기만 했어. 그거 사지 말라고 그러면 또 죽어라 사요. 급등 나간다고. 돈한 푼도 못 벌어. 결국은 다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관리 종목으로 해피부타님 어서 오세요. 관리 종목 넘어 죽어라 삽니다. 저는 죽어라 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차트 보고 죽어라 살라고 그러고 참 아직 템플턴 이상한 사람이야, 그죠? 저는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죽어라 여러분들, 그죠?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차트로 간다고 죽어라 사. 장기간 정지됐다가 뭐 자본 감소, 감자탕 한번 떡 먹다가 돈다 뺏기는 거야 그냥. 부실 종목 사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벤트 하니까 해피부타님 잘 이용하세요. 연말 마지막 이벤트를 나가니까 그럴 때 활용하세요. 이런 걸 그래서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런 것좀 사지 마라. 감자에다가 자본 잠식 감자에다가 그죠? 주가는 그냥 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십몇 년 동안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야, 차트 보고 뭘 간다고 뭐 여기서 사가지고 이걸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한없이 떨어지면 아이고 참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요 또 올라가요. 이해가죠? 돈 버는 기업을 사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뜨거운 감자탕으로 돈다 뺏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상장 폐지. 나 종이 장사 끝났거든. 나다 먹었어. 니네들은 이거 먹다가 배탈 나라. 그 주는 것뿐이 더 돼요. 참, 나쁜 인간들. 그죠? 여러분들은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으면 옛날에 더 부자가 됐겠지. 아휴,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맨날 단타에서 뭘 본다고. 돈 열심히 벌어다가 그냥 중소기업일 때 저기, 그죠? 삼성전자가 14만 원 떨어졌을 때 그냥 묻어뒀으면 278만 원에 팔았으면 도대체 얼마냐? 그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었나? 바보 같은 짓만 무진장 했었지, 저도. 여러분도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바보 같은 행동 버리시고 부자 되는 길을 가세요. 제발 이런 부실 종목 사서 감자당하고 깡통 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은 50% 떨어져도 기다리면 또 와서 여러분의 수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실 종목은 이렇게 하다 감자 되면 회복도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그죠?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매년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수익도 못 내는데 무슨 차트 보고 한다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차트가 전부일 것 같으면 다 부자 됐게? 차트가 전부일 것 같으면 다 부자 됐지요? 어떠한 경우도 주식 투자는 자본 잠식과 감자가 진행 중인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만 보고 간만으로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전문가도 차트만 보고 추천해가지고 그냥 부실 종목인데도 막 추천했다가 뭐 이게 뭐 얼마 갈 거다. 얼마 가긴 뭐 어떻게 알아? 대부분의 속는 것이 뭐냐 하면 얼마 간다는 말에 다 걸려들어. 그럼 진짜 가는 줄 알아. 아, 그걸 맞추면 신이게. 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스토리 마케팅에. 기업이 진짜 좋은가? 분석을 해보고, 돈을 잘 버네. 그러면 내가 이거 얼마 간다고 그래도 관계없이, 아, 들고 가면 좋겠구나. 좋은 일이 벌어지게.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안 믿고. 차트만 보고서 무슨 뭐 상한가 가지고 이게 뭐 신라젠이 100만 원 간대나, 무슨 30만 원 간대나. 그래갖고 샀다가 그냥 눈탱이 밤탱이 돼서 또 심사까지 실패하니까 그냥 손절해가지고 돈다 날라버리고, 5천만 원 다 깨지고. 이번 달에 갑니다. 다음 달에 갑니다. 그 다음 달에 갑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여러분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네.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요. 제발 좋은 기업 사요. 부실 종목 추천하면요, 다 발로 차버려요. 예? 물론 걔도 살아날 수 있지만, 그걸 확률적으로 누가 이기겠냐고. 돈 버는 기업이 많이 가는 것이지, 어떻게 돈못 버는 기업이 많이 갑니까? 걔 중에는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어떤 게더 많이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길을 가는 거지. 아, 축구도 못하는 사람, 달리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축구시키면 여러분, 됩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훈련시킨 게 뭐예요? 주력이 떨리면 끝난다. 따라가질 못하는데 그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순간 스피드가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왜 부실 종목에 자꾸만 추천하면 그걸 사냐고요? 아, 부실 종목도 나중에 뭐죠? 좋은 종목으로 됩니다. 물론 돼서부터 사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요? 기업 보고서를 볼 때도 첫 번째, 순이익이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낮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증가하니까 무조건 좋은가요?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익을 못 내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하니까 사야 됩니까?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 기업은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 그런데 보니까 영업이익을 못 내. 아, 우리 집 갈비탕을 한 그릇 팔라고 그랬더니, 아, 이 소고기 값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 100그릇을 파면 뭐 합니까? 남는 게 있어야지. 아유, 정말 요즘에요. 남는 게 없습니다. 왜요? 아, 팔면 뭐해. 그죠? 앞에선 돈 벌고 뒤에서 밑지고 있는데, 아이씨, 소고기 값이 너무 올라가서 좀 재미없습니다. 인건비 나가야 되죠. 52주간이 걸려서 죽겠죠. 그죠? 아직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일좀더 해야 되는데 52주간이 걸려서 또, 그러면 내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진짜 시간만 딱 되면 다 나가버리고, 참 미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영업이익을 못 내면, 자, 원가가 부담이 커졌으니까 이 기업은 사모한다. 그러니까 농심을 사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그럼 왜 삼양식품 사게 했냐? 삼양식품은 동남아시아에서 잘 팔렸거든. 농심은 일단 사드보복이 들어가면서 원가가 커지고, 사드보복 되니까 안 팔리, 중국에서 안 팔리지. 거기다가 사드보복 들어갔지. 거기다가 또 뭐요? 원가가 커졌지요. 소매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농심에서, 야, 라면값 올려줘. 식품안정청, 라면값 안 올리면 나못 팔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알겠습니다. 5.05% 올려주겠는데, 팍! 올라가. 그죠? 삼양식품은, 아유, 사드보복 하거나 말거나, 동남아시아에서 왜 한라식품 통과하니까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야? 동남아시아들은 매운 걸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냥 계속 매출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점점 커지고, 이제는 농심부도 더 많이 팔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하, 어떤 기업이 더 나가겠구나. 그럼 그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가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무슨 차트가 무슨 반맥이 줍니까? 예? 물론 저도 차트 강의 다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경영이 악화되거나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심의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둘째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특별 이익. 그건 뭐예요? 땅을 팔았습니다. 특별 순이익이 증가한 경우를 조심해야 되죠. 아, 순이익이 이번에 무진장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매출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순이익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당기 순이익이 왜 이렇게 커졌죠? 그럼 여러분 조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가만있어 봐. 이땅 팔았네? 가만있어 봐. 이 안양에 공장 땅을 팔아버리고, 공장을 이전한대. 아, 뭐 했어? 아파트 부지로 팔아버린 거죠. 네. 소리장도님, 수고하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2,700억이 생기니까 나 상장 폐지할 거야. 주식회사 안 해. 그래 자진 상폐를 해버린 거예요. 한국유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다 분석할 수 있어야 주식이 어떻게 돼요? 3위 갖기도 한참 갈때뭐 했어요? 막 올라갑니다. 그래 딱 봤더니 아니 독일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공장을 갖다 팔아버렸어. 거기서 돈이 왕창 들어온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간 거예요. 이런 걸알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재무 분석이라고 그래요.
실현되지 않은 뉴스나 소문을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뛰어난 영업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역시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죠. 여러분은 지구에서 떠나라고 떼밀어도 깡통 안 납니다. 다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손실을 받고, 그죠? 깡통이 난 겁니다. 불량 감자 기업들은 기업명을 자주 바꾸고, 대주 지분도 다 팔아보고, 신라젠도 뭐했어요? 대주주가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만지지 말라고 그런 거죠. 1,000억을 챙겼어. 문은상인가 누가. 다 챙기고, 그저 지분도 코딱지만큼 들고 있어. 진짜. 애들 말대로 코딱지만큼 들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야, 안 주식이야? 안 좋은 주식이죠. 또 그냥 뭐 전문가들이 뭐 비마약성이 뭐 템플턴이 어떻게 됐다고, 그죠? 트럼프가 어떻게 됐다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냥 지분도 별로 없는 거 있죠. 대주주가 지분이 없다라는 건 뭐야? 종이 장사 다 해먹고 이제 나 이게 사업 여차하면 저질 버릴 거야 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삽니다. 그냥 무슨 얘기가 나오면 무슨 당장 내일 당장 뭐 그것이 1000% 가고 뭐아 그러면 떼돈 다 벌지. 최소한 여러분이 조사라고 기업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 밥 먹듯이 한다든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건 왜요? 아니, 기업이라는 건 돈을 많이 빌려오기 위해서는 주주 배정이 최고로 많이 할수 있는 겁니다. 제3자 배정은 자본금의 10%뿐이 못해요. 주주 배정은 얼마라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은. 나쁜 기업이 어떻게 해요? 주주 배정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제3자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야, 너 내가 돈 벌어 줄 테니까 어떻게 할래? 야, 50억만 투자해. 글쎄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아이, 그냥 뭐 이거 싸게 줄게. 할인 발행으로. 그죠? 지금 주가가 4,500원이니까 내가 4,000원에 줄게. 그니까 한번 제3자 배정 들어와라 들어와. 그딱안 가면 어떻게 돼요? 박 싸놨지. 그게 대한전선이에요. 대한전선.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대한전선. 유상증자 권리락 감자 그죠? 자본잠식. 야, 참. 이때 갈때 자본잠식해서 출자 전환하면서 7천억 7천억에 대해서 출자 전환을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제3자 배정은 3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외국계에서. 근데 지금은 누가 했어요? 다 인수해버렸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해요? 16,000원 나왔는데 지금 얼마예요? 614원 됐어. 망한 거지 뭐. 망한 거예요. 사장님은 뭐예요? 제 지분 분석 보니까 다 인수했더라고. 아휴. 지금 얼마나 죽고 싶겠죠. 그죠? 괜히 인수해가지고 말이야. 제3자 배정 3천억 들어갔다가 나 지금 죽을 맛이야. 왜 빙빙빙 도냐고 인터넷이 좀 불안한가? 왜 이러는 거야 또? 아이치. 자, 지분 분석을 가봅시다. 자, 어떻게 돼요? 6천, 뭐요? 6억 9천만 주? 와, 8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대 주죠. 니께? 니께죠, 니께. 500, 아이고, 81, 61%. 공동 보유자, 그죠? 다 인수했죠. 은행들 다 물려 있습니다. 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업은행, 뭐 산업은행, 신한은행, 수출입은행까지. 예, 수출입은행이 제일 많이 출자되면서 엄청나게 다 여기다 팔은 거예요. 니께한테. 이게 지금 뭐예요? 70%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다 은행들 다 물려서 지금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보호예수에 걸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눈탱이 밤탱이 된 거지 뭐. 다 보리 우리는 아니까 분석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개인 투자들은 또상 나간다고 쫓아가서 무슨 부실 종목 사가지고 상 나가다 못 팔고 있다가 해서 물려가지고 지금 얼마? 614원 됐네. 참, 2,000원이 614원 됐어. 이러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안 사야 되잖아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야, 유보주 다 까먹고 또 감자 또 하게 생겼네. 그래서 제발 좋은 기업을 사자. 이해가시죠? 좋은 기업을 사자. 좋은 기업을 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오른 바람에 코스닥
150종목으로 들어갔대. 기업의 가치를 보니까 돈을 잘 벌어. 오늘 들어가자. 빚도 별로 없어. 에이라 모르겠다. 우리 좋은 종목이 사자. 오늘도 나갔나? 빚도 없죠, 얘는. 재고도 없는 기업이야. 왜? 저거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잘만 가고 있네? 우상향하고 있네? 전고점 돌파했네? 전고점 돌파했으면 또 신곡 조정을 받아야지. 조정받으면 또 나가겠지. 이런 것은 뭐냐?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직장 다닌 사람들이 무슨 아침부터 날마다 그거 그저 손절하고 뭐하고 난리치고 벅석 쳐서 여러분의 계좌를 들어가서 HTS 들어가서요. 잔고조회를 한 번만 해보세요. 잔고조회. 수익이 많이 났는지 손실이 많이 났는지 내가 손절해서 돈이 얼마나 깨졌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나갔는지 한 번만 여러분 조회해보세요. 깜짝 여러분 수익이 안 난 사람은 그거 한 번만 조회해봐도 돼요. 이해가시죠? 그거 한 번만 조회해봐도 내가 눈이 황소만해질 거예요. 저도 그거를 보고 아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잔고조회를 들어가서 내가 손절한 금액이 얼마인지 수수료는 얼마나 간지 합계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쭈르륵 나오죠. 팔고 샀던 게 쭈르륵 나오죠. 과연 내가 수익이 더 많았는지 손실이 많았는지 한번 보시죠. 손실이 많은 사람 두 번 다시 단타 안 할 거요. 이게 실제로 한화증권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전율이 100%인 사람과 회전율이 수백 프로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18대 1이에요. 18% 손실 났을 때 1% 손실 나더라고요. 회전율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잔고조회에 들어가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 예. 화이트질로 다 여러분이 수익 났다는 소리만 들었지 손실 났다는 소리는 한 개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계좌를 여러분이 직접 자기 계좌를 들여다보면 돼요. 그죠? 고배당 주식으로 제가 들고 가라고 해서 아직까지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 불매도 그죠? 이게 뭐예요? 돈 잘 버는 기업이 동업하니까 진짜 돈을 잘 벌었죠. 이번에 뭐 70억 났던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대. 예, 옵트론텍. 돈 버는 게 동업하니까 떨어졌다가도 또 올라갔죠. 실적에서네요. 주가는 오르막길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돈 잘 버는 기업에 여러분 동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인내. 인내의 미덕을 가져라. 인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매수, 매도, 공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매수도 인내가 필요하고 매도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수익이 올릴 확률이 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날마다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잃은 뒤 복구하려는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안 가품하겠다는 자세로 매매하면 반드시 여러분 실패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식에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오늘도 급등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급등하면 급락 나온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과연 돈 잃은 사람이 빨리 복구한다고 복구가 될까요? 손실의 아픔도 게임의 일부라고 나름 생각하고 손실은 보험료라고 생각해서 충분한 내가 예, 이해를 할 때까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매매가 늘 즐겁게 되고 서서히 손실이 복구되면서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분명히 부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35년 전에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무슨 일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천만 원, 35년 전에 천만 원만 했어도 여러분 78억이 됐습니다.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죠? 거짓말. 진짜일까요? 여러분.
시뮬레이션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가장 쉬워요. 중소기업 때 엄청난 돈을 벌어준 거예요, 삼성전자가. 자, 여기서 35년 전에, 35년 전에, 자, 85년도에 내가, 에이, 돈 천만 원까지 거 내가 떡 사먹었다 생각하고. 여기다 그냥 다 두고, 그냥, 에이라, 모르겠다, 지금까지. 하, 뭘 듣습니다.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내비뒀습니다. 무슨 뭐 시장이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뭐 블랙스완이 어떻고 저쩌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6만 8천 배. 6만 8천 프로입니다. 그러면 681배가 나간 거잖아요. 지난번에 정확하니까 787배가 나갔는데. 이야. 687배? 말도 안 돼. 천만 원이 그럼 687배라고 그래도. 예? 여기 갔구나. 787. 그러면 687배라도 60 천만 원이 68억을 준 거잖아. 와, 말도 안 돼. 그런데 부동산 가서 이거 천만 원 갖고 68억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만들 수 있어요? 내 아들 녀석이 하나 사줬으면 아들 녀석 지금 30년 뒤에 35년 뒤에 부자가 돼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식을 사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연대 교수잖아요. 유한양행을 갔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대학생 때 주식을 사줬대잖아요. 사서 묻어라. 그러면 부자 된다. 진짜 계속 샀더니 부자가 됐어. 집이 인터뷰하는데 부동산이 많습니까? 아, 집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다 주식에 있습니다. 참, 부자 되는 글이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나는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공부를 안 해서 몰랐어요. 템플턴도 공부를 안 해서 몰랐어요.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바보 같은 짓만 무진장한 거예요. 그죠? 장기적으로 분명히 부자가 되는데 수많은 투자들이 장기적으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길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실패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분산 투자해서, 그죠? 분산 투자해서 긁어가면, 아니, 1억 들고 있으면 천만 원씩 나눠 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깡통 안 나고 부자 되거든요. 그런데 종목만 물어보잖아요. 종목 몇 개입니까? 그 방엔 종목이 몇 개입니까? 왜 그게 중요해? 내가 뭔 종목을 들고 얼마나 들고 갈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나는 분산을 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부실 종목은 안 삽니다. 좋은 종목 사서 저축합니다. 저축했더니 알아서 10년 후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10년 후에 난 부자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도 수많은 부실 종목 사다가 깡통 내고 돈 잃고, 그죠? 그것이 돈 버는. 자녀 부자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자녀 부자 만들고 싶으면 저처럼 자녀 뭐 주식 사라고 그래요. 좋은 주식을 사주면 되잖아요. 제 자녀도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사서 묻어. 팔지 마. 네가 판다고 돈 많이 버냐? 그죠? 못 참니까 어려운 거예요. 배우 자산가님이죠? 못 참니까 어렵잖아요. 주가를 쳐다보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리는 거지. 아예 떨어졌으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는 사람은 나중에 부자잖아요. 이해가나요? 하는 사람은 부자라니까요. 근데 주가를 보는 순간 못한다니까요. 떨어지면 두렵거든. 다 망할 것 같아. 근데 기업은 안 망하고 잘 가거든. 그건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가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부자가 풀림없이 되는데 그 부실 종목 사놓고 부자 되겠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깡통 나는 거지. 그죠? 에, 여러분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간 인내하면 10배가 상승하는 거예요. 큰 수익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10배 가는 종목 없어요. 무슨 뭐 내일 당장 갈 무슨 1000%, 내일 장갈 5000%, 이제 아직 또 뻥튀기해서 5000% 간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걸 걸었는데 또 사람이 바글바글해. 무슨 5000% 들고 가지도 못하면서. 그죠? 수많은 투자자에 5000%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갔을 때 5000%가 나고
그래서 만 불어가 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도 자꾸만 엉뚱한 길만 가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들이 엉뚱한 길로만 가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요. 그죠? 아, 참. 진짜 좋은 종목을 가면 이렇게 고형을 사놔서 아유 우리 친척이 뭐라 그러지? 저한테 야 나는 왜 그때 그걸 하라고 그때 안 했지? 증권사가 8,000원에 추천했을 때 8,000원에 사서 그냥 묻어뒀으면 지금까지 야, 고형 지금 고형이 8,000원짜리가 지금 얼마 갔냐? 얼마? 10만 원이 넘었어. 그럼 몇 배가 나간 거야. 아 그때 살 걸. 왜그 바보짓을 안 했을까?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어볼까 그러다가 안 물어봤는데 키움증권에서 전화 날라왔더라. 아 우리 뭐 그죠? 이게 얘기 뭐 해도 상관없겠죠. 전화가 왔어요. 아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증권 전문가인지 모르고 전화한 거죠. 아 우리 전문가가 훌륭한 전문가가 있어서 좋은 종목을 추천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어제 사보시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사보세요. 종목을 물어봐야 되는데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끊더라고요. 무작위로 막 전화하는 거지. 영업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바람직한 거 아니죠. 잘못 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말 믿고 톨랑 추천받아서 샀더니 그냥 아,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이버에 있죠? 종목이 그죠? 실시간 검색되는 종목을 사갖고 내가 89% 떨어진 걸 들고 온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주식을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샀대요, 전부. 그 여러분 부자가 됩니까? 좋은 종목을 사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도전비전을 지금까지 주봉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유, 안 팔았습니다. 그죠? 안 팔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뭔 종목을, 이 종목은 뭐예요? 삼양식품. 그죠? 10년을 보유하면 5배가 넘는 수익 줘서 은행 갖다 놓으면 이렇게 줍니까? 내가 1,000만 원을 10년 전에 삼양식품에 아예 우지파동론하고 아주 그냥 못 가서 그냥 절절맸습니다. 그러면 딱 10년 전에 딱 샀으면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졌네? 그죠? 아예 1,000만 원 담아놨습니다. 10년 전에. 에이, 아들한테 주려고 내가 여윳돈 어차피 뭐 결혼할 때 내가 돈 주려고 그랬는데 5,000만 원. 가시금. 시집 갈때 우리 딸아이한테 5,000만 원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에이, 그냥 저축이나 해줄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식, 좋은 주식 사면은 망하지 않는다니까. 여기다가 그냥 사서 5,000만 원 줘서 보냈어요. 자, 10년 후에 너 시집 갈때 써라. 아, 그랬더니, 아, 이게 뭐예요? 아, 성인이면 지금 18세인가요? 예, 네, 성인이면 28, 28세 시집 갈때딱 가져가라. 5,000만 원 줬더니, 성인이 5,000만 원까지 줄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그러면 5,000만 원 사줬더니, 아니 세상에 500% 갔으면 5, 25, 2억 5천 됐잖아. 야, 그럼 둘이서 조그만 집 하나 같이 사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그냥 자금 됐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은행 갖다 5,000만 원 갖다 넣어놓고, 이자나 저자나 이자 주나 이자 한 달에.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10년 후에 이자 얼마나 받을까요?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저 적금 붓습니다. 10년짜리 적금 붓는데 이자가 5%입니다. 7년 지났는데 지금 35% 수익 났습니다. 제 방에 와서 이 강의를 듣더니 아휴 나는 진짜 바보네요. 모르니까 바보지 왜 바보입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지 알았으면 했겠지 그랬더니 하긴 그래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여기다가 적금을 7년을 벌었으면 35% 났을까요? 그런 종목이 있나요? 그래요. 행복한 사업이네요. 주식은 행복한 사업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주식 사서 놔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라. 주식 농구 맨날 하는 얘기가 그죠? 돈이 일하게 하라. 농부처럼 사서 묻어라. 알아서 간다. 부자 된다. 다 팔아. 그죠? 다 팝니다.
가치투자 시뮬레이션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무슨 얘기냐? 대형주와 중형주의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많이 보여드렸는데. 시가총액입니다. 1등부터 10등. 예, 1등부터 10등. 시가총액을 사서 수익률 했더니, 2006년 1월 2일 날 투자해서 500만 원씩, 그죠? 투자해서 2017년까지 들고 가봤더니, 수익률이 얼마요? 187.2%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쭉, 그죠? 코스피. 중형주를 사봤습니다. 중형주를 사왔습니다. 333만원씩 중형주를 사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들고 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 100 종목, 1등부터 100 종목을 해봤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 대형주죠. 1등부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을 해봤더니 코스피 100 종목은 예, 수익률이 얼마요? 예, 143%입니다. 이땐 리먼 사태까지 들어갔습니다. 2008년. 그죠? 그 다음에 중형주를 가봤습니다. 101등부터 200등 종목을 했더니, 얼마예요? 211%입니다. 그래서 중형주가 수익이 더 주니까 중형주를 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차트가. 중형주 101등부터 200등 종목을 검색을 해가지고 차트가 우상향하는 2007년부터 333만 원을 몇 종목? 30개 종목을 사가지고 들고 가봤습니다. 손실도 나고 뭐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 2017년, 2016년에 대형주가 갔었죠. 중형주 뭐 그래서 550%입니다. 야, 550%면 도대체 얼마야? 10년 동안. 5.5배가 간 거예요. 그럼 2억이면 얼마예요? 2억이면 6억 4천이 돼버려요. 이게 부자 되는 길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해도 안 망하는데 꼭 골래도 망할 종목만 골래. 아 이렇게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냥 관계없이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죠? 수많은 전문가 추천하는 부실 종목 그죠? 사가지고 돈 벌어준다고 거기로 가요. 돈도 못 벌어. 그냥 골라서 그냥 들고 가는데 그것부터 돈을 못 벌어. 이건 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백테스트를 한 전문가가 있었을까요? 제가 국내 서적들을 거의 다 봤는데, 전문가들치. 이렇게 백테스트 한 전문가가 딱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딱한 사람만 있었어요. 중형주를 시뮬레이션으로 백테스트를 해서 주식을 들고 갔더니 대형주보다 부자 되더라. 이렇게 책에다 쓴 사람이 딱한 사람 있었어요. 그 어떤 전문가도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오고 있었고 실제로 수많은 책들을 보니까 그렇게 쓴 책이 딱한 권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 되는 길은 너무나 쉬운데 전부 다 멀리 보냅니다. 그죠? 멀리 보내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편하게 동일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담고 그냥 주무세요. 난 주식 모릅니다. 그러면 101등부터 200등 종목 사가지고 100종목 사가지고요. 나만 1억입니다. 그럼 100종목이 뭐 얼마?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억이 뭐 200만 원이잖아요. 5억이 뭐 얼마? 500만 원씩 그냥 다 사버리고. 그럼 50종목만 사세요. 중형주 1등부터 101등부터 150등까지 50종목 딱 1억. 그럼 얼마요? 그렇게 사서 그냥 묻으세요. 그럼 무조건 돈 벌어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도 그냥 무슨 가서 본다고 뭐 쉬월하다가 돈다 잃어버리고 막 부실 종목 사가지고 종목이 몇 개냐.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종목 백화점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포트를 짜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돈 안 잃어요. 한국전력 2011년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죠. 135%뿐이 안 나요. 별 볼일 없어요. 6년 동안. 평균 수익률 22.5%. 대형주를 매수해서 고점에 팔아도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10년을 보였다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8%예요. 종목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죠? 이 종목 삼성 SDI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과연 얘가 바닥에서 2009년에 10년 동안 갔을 때 얼마나 수익 냈을까? 2.5배뿐이 수익률, 250%뿐이 못 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형주 사라 그러면 중형주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가 질문하면 재밌어요. 초보자들은 아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서 돈을 못 봅니까? 제가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좋은 종목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자신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자신 없어요? 하지 마세요. 나 그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부자 되는 길이 여기 있는데 왜 안 해요? 부동산 갖고 부자 됩니까? 부자 되는 길은 더 많이 부자 되는 길이 여기 있는데 행복한 사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식에 있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 해요. 어디 갈 곳은 어디냐? 오늘 갈 곳은 어디예요? 오늘도 짜릿하게 먹어야 되는데 단타 쳐서. 그죠? 자, 아프리카 TV 무슨 있었나요? 제가 유튜브에서 줬죠. 자, 유튜브에서 준데 지금 제 유튜브를 본 사람은 샀겠지. 그죠?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다 팔아버려. 올라갔다 떨어지면 팔고, 뭐 올라갔다 이격났다고 뭐 전문가도 잘라주고, 뭐 이격나 다시 사주나? 무서워서 못 사. 이격났다 다 잘라, 이격났다. 이격났는데 이게 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격났다고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주가는 더 가, 신기하게. 예? 더 이상 안 갈 거래요. 뭐. 전문가님, 이격나서 조정 들어온다는데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팔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래서. 그런가? 안 팔면 덧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좋은 일 벌어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들고 가면 부자 되는데 맨 팔어. 그죠?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동양 EMP. 더 사라고 그랬는데 오늘 올라갔나? 더. 좋은 기업이니까 실적도 좋아지면서 상승하니까. 조정이 있을지언정 여러분은 강력하게 들고 가라. 조정을 버려라. 조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부자 될 기회가 없다. 그죠? 조정이 없으면 부자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늘 조정이 여러분을 더 부자 될 만들 기회를 주는 거를 생각하면 아, 조정은 아름다운 기회구나. 그죠? 아름다운 기회예요.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기만 하면 지수가 왜 어느 빠르 빠진 거야? 나쁜 사람들. 외국인들이 또 팔았나요? 잠깐 보고 갈까요? 아침부터 올라갔으니까 쫓아가서 산 사람들이 또 쌍코피 났지 뭐. 아 쌍코피 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들어가서 들어갔더니 물려가지고 또 아이고 그죠? 오늘은 누가 파냐? 또 기관이 파나? 외국인이 또 파나? 아주 못됐다. 그죠? 그죠? 못됐다. 16일째 파네요. 외국인들이. 매도 강세는 약해졌네. 또 가겠죠. 그죠? 기업을 믿어야죠. 간다. 간다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잠시 또 볼까요? 재밌다. 그죠? 주식은 즐기세요, 돼요. 즐기시면 돼요. 뭐 그냥 뭐 팔고 사고 그 아우성을 쳐요. 즐기시면 되지. 아, 좋은 종목을 사놨으니까 뭐 걱정이 안 되네요. 떨어지거나 말거나 뭐 또 올라가겠지요. 뭐. 즐기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예. 즐기세요.
동해안 올라가네 오늘. 야, 떨어지거나 말거나 올라가네. 즐기시면 됩니다. 좋은 기업을 샀으니까 즐기시니까 올라가잖아요. 아, 매수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야, 여기 매수 할 자리가 좋은데. 돌파 눌러 매수, 돌파 눌러 매수. 아우, 맛있어. 그죠? 이게 주식이잖아요. 돈 잘 봅니까? 아, 잘 벌죠. 잘 벌지 않으면 안 사요. 부실 종목 안 산다니까요. 그죠? 돈 봅니까? 예, 돈 봅니다. 41억, 54억. 점점 나아지고 있네. 작년에 41억 분이 못 벌었어. 적자까지 하고. 근데 올해는 확실히 돈이 확실히 잘 벌어. 그죠? 95억이야, 벌써. 작년 분기 실적을, 1년 실적을 다 뛰어넘었어. 3분기 만에. 95억씩 벌었냐? 왜 이렇게 많이 벌었냐? 주가는 갈 수밖에 없죠. 왜?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따라온다. 주가는 개니까. 주인 안 따라가고 지가 누구 따라갈 거예요? 개는 주인을 따라오잖아요. 주가가 가니까 애 안 팔아. 마음대로 해. 나 더 먹을 때까지. 이게 뭐 여러분이 투자잖아요. 너무 쉽다. 투자. 그죠? 너무 쉽잖아요. 개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기업의 가치가 개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주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그죠? 아니, 주인이 되면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개 행세를 해. 그러니까 맨날 그냥 휘둘리면 자르고 팔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나는 개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주가만 보면 흔들리는 건 뭐예요? 개잖아요. 좋은 종목은 안 흔들리면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아, 주인이 왜 흔들려? 주인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나는 안 흔들립니다. 왜? 아니, 뭐 내가 주인인데 뭐. 그죠? 개는 주가잖아요. 개가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나도 개처럼 흔들리는 거지. 난 주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잘 벌어요. 안 팔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가치가 가니까 따라오겠지. 걔는 가지까지 걔 안 따라오고 백이냐.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너무 쉽다. 그죠? 그게 개와 주인의 이론이에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주인이다. 나는 주인이 될 거냐 개가 될 거냐. 맨날 팔고사하는 사람은 개가 되는 거고, 나는 주인이니까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 걔는 알아서 따라오겠지. 아유, 많이 먹었네. 이제 그만 먹어. 그죠? 그만 먹어.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쉽네. 아이, 편안한 투자를 해야지 뭐 어렵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위험 통제를 위해서는 자금 관리가 매매 기법보다 더 중요하다. 매매 시스템이나 기법 등 너무 좋아. 이를 사용한 트레이더가 위험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죠. 매매를 통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잠시 매매를 멈추고 왜 내가 잘못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내 계좌를 들어가 봐서 잔고 조회를 한번 보고, 아이고 내가 미친 짓만 하겠구만. 그죠? 돈은 다 까먹고 있었네. 계좌를 보니까 도대체 손실이 얼마냐 이거. 아휴, 인간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잖아요. 템플턴도 똑같았으니까. 잔고조에 들어가면 돈이 도대체 얼마를 잃어버린 거냐, 인간아. 넌 이러고도 지금 주식 투자하고 앉아있냐? 그죠? 지금 지나와서 보면 그게 이해가 가지만, 그때선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죠? 아휴, 바보 같은 짓만 했네.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하지만 자신이 매매를 중지하고 인내할 만큼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고수의 길에 들어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제 방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은 10년 동안 4번에 걸쳐서 물타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어. 왜? 돈을 못 버는 기업. 처음에 상장할 때 사장 그 사업설명회를 따라갔더니 기술이 너무 좋았대. 너무 좋아서 그걸 너무 믿은 거야. 사장 말을. 그래갖고 샀는데 10년 동안 4번 했는데 손실이 얼마에 들고 왔냐면 마이너스 55%에 들고 왔어요.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 주식을 10년을 들고 있으면 무슨 주식을 못 들고 가겠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좋은 주식을 사라. 좋은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10년을 들고 갈수 있잖아요. 남들은 들고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실이 나는데, 당신은 일단 인내심 하나는 끝내주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무진장 높다. 그랬더니, 그럴까요? 당연히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전문가는 다 떨어졌습니다. 무려 전문가를 36명을 거쳤습니다. 유명하다는 전문가는 다 따라다닌 거예요. 제 방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어떤 회원처럼 열 종목만 찍어주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 종목만 찍어달래요. 그러면 내가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열 종목을 안 찍어주면 유료방송 가입 안 하겠대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럼 열 종목 찍어주면 10년 들고 갈수 있습니까? 들고 가겠대요. 웬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하나, 둘씩 보여줬어요. 어떤 게 옳은가요? 그랬더니, 참 나는 어리석었네요. 제가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는 다 36명을 거쳐서 템프턴 전문가가 37번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제 강의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죠? 그래갖고 37명째 템플턴을 찾아온 거예요. 열 종목만 찍어달래요. 전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열 종목 찍어주면 그렇게 들고 갈 자신 있습니까? 못 가면 웬걸. 참, 이때, 당장.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쉽니다. 그래요? 화요일만 쉰대요. 그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려면 제 방에 안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당신 같은 전문가가 내가 36명을 거쳤는데 무진장만 다돈 벌어준다고 그랬는데 공부시키는 전문가는 당신뿐이 없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는 전문가가 세상에. 아, 공부를 하래. 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10년 동안 36명의 전문가를 거치면서 10억을 딱 까먹었대요. 그죠? 10년 동안 10억을 까먹었대요. 남편한테 이혼 안 당한 것만은 굉장히 자기는 감사하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SK 이노베이션을 저는 본주를 안 사주고 우선주를 사줬습니다. 다른 사람 벌써 수익을 여기서부터 그죠? 20달러 깬다 그럴 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없는데 전문가님 어떡해요? 그냥 사요. 장기 보유할 거죠. 여기서 샀습니다. 그분이. 올라갔습니다. 기분 좋았죠. 그죠? 떨어졌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나 괜히 사가지고. 공부도 안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수백만 원씩 퍽퍽 질릅니다. 천천히 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30종목을 만들었어요. 2억 들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들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갔어요. 이렇게 올라. 몰라요. 다 복구했는지. 저도. 가만히 들고 가면 좀. 그럼 여기서 잘랐으면 됐잖아요. 얼마요? 이건데, 이거 떨어지는데 난리가 났는데. 무슨 10년을 들고 갑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전문가 36명을 따라다녔을 때 공부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릅니다. 추천하면 무조건 돈 버는 줄 알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본인이 인정했어요. 36명을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 다 거쳤습니다. 이해가죠? 10년 동안 10억을 잃었어요. 지금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3억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돈이 종잣돈이 남았으니까 살 길이 생기죠. 그랬더니 맞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보시죠. 그래갖고 제 방에서 9개월을 공부하고 분산 투자해서 들고 나갔습니다. 30종목을 들고 나갔을 거예요. 어떻게 된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들고 갔으면 돈 벌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팔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믿지 마라. 수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여러분 믿지 말고 기업을 믿어라. 그것이 가는 길이다. 매매하다가 손실 나면 복수심에 돌타 갖고 더 열중하게 되면 다 급등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실패해서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구렁텅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이렇게 위험 관리 필요 없다. 좋은 종목을 장기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위험 관리를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댕강 빨라버려요. 어떤 우리 방에 유료원이 왔습니다. 삼양식품 딱이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저보고. 전문가님, 나 삼양식품 샀는데 종목 진단해 주세요. 종목 진단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안 샀을 때예요. 여기 와서, 여기 자리죠. 전문가님, 진단하는데 괜찮을까, 이거? 샀는데. 잘했나요? 보겠습니다. 한번 기업 분석을 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휴, 왜안 나와? 자리죠? 보시죠. 잘 들고 가세요. 기업 분석해 보니까 괜찮은데. 다 들고 가세요. 여기서 샀습니다, 본인이. 그죠? 제 방에 들어와서 진단해 달래요. 괜찮은데요?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네, 좋네. 어, 여기까지 수익 났습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괜찮아요?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안 삽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안 사요. 본인만 사시고 그랬더니. 어, 그 황당해가지고. 아, 전문가님, 사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 수익이 막 끝났으니. 아이, 깎아주면 사지 뭐. 깎아주면 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깎아주는 말을 하지 말아요. 아, 나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죠. 매수를 들어갔어요. 아, 너무 재밌어서 그날, 어디야? 네, 여기서.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매수. 팔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에이. 참을 이가 있나? 분명히 못 간다고 또 그냥 욕까지 꺼먹고 장대음복 나오니까 댕강 잘랐지. 그랬더니. 하, 전문가님 귀신같이 한대. 근데 진짜 그랬죠. 우리는 사고. 그죠? 또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사.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사.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사. 미쳤어. 그죠? 그게 지금까지 온게 이게요. 여기 또 대주주가 샀다고 뭐 8월 27일 아유 잘 걸렸다. 또 사라. 또 나갔습니다. 그죠? 또 나갔어요. 또 나가서 또 이거 8월 이따 또 대주주가 샀대. 아, 우리 사장도 사고. 알았어, 우리 또 사자. 또 샀어. 지금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거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냥 돈만 벌고 있잖아요. 돈만 벌고 있잖아요. 뭔 일이 있어요? 어? 아, 뭔 일이 있어요? 여기까지 갔는데요. 에? 뭔 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투자잖아요. 안 팔았습니다. 나는 부자 되려고. 부자 되려고 안 팔았으면 4분기 실적 더 좋아진다는데 까짓 거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가는 조정하다 또 가겠지.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야,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또 조정 들어오겠지. 조정 와서 나가려고 그러면 또 사지 뭐.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갈 길은 이런 거예요. 안 팔어. 아프리카 TV 진짜 맛있게 갔죠. 전문가님, 더 살까? 아, 더 사. 진짜요? 5년 만에 찾아왔더라고. 아유, 감사하다. 내가, 그래서 제가, 진작 얘기를 하지. 2014년에 만났는데, 5년 만에 찾아왔어요. 내가 누굽니다. 그러더라고. 왜 이제 얘기해요? 그랬더니. 졸업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보름을 더 연장해줬어요. 고마워가지고. 야, 돈좀 벌고 나갔어요. 전문가님 덕분에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책도 소개받고, 예, 돈좀 벌고 나갑니다. 잘 들고 갈게요. 졸업하고 나갔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했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 지금도 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예? 주식. 가는 거잖아요. 케이지바텍, 오늘 나갔나 모르겠다. 케이지바텍. 팔아야 되나요? 펀더멘털이 좋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중국에다가 갤럭시 폴드 4G LTE를 지금 여섯 번째 완판이죠. 그럼 나는 뭐예요? 안 팔어. 올라가서 떨어지든. 더 좋은 일이 4분기엔 좋아지겠지, 뭐, 실적이. 안 파는 거지, 뭐. 어휴, 안 팔어.
사사사 좋은 일이야. 매수 들어가 매수. 좋은 일이야. 또 사, 또 사, 또 사. 무슨 일 있어요? 또 사. 괜찮으니까. 4분기엔 더 좋아질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팔면 팔수록 갤럭시 폴드볼폰을 팔면 팔수록 얘는 수익이 점점 더 좋아지잖아요. 신지가 들어가니까. 어, 그러면 실적 좋아지겠네. 야, 신지가 비싼가? 저도 몰라요. 일단 두 군데 들어가잖아요. 두 군데. 접었다 폈다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돈 얼마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안 팔어? 나 갈 길이 멀어. 안 판다니까. 어, 여러분이 돈을 벌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투자지. 뭔 걱정을 해요, 걱정을. 걱정은 그냥 묻어둬요. 하나님한테 맡겨. 나는 기업이 좋은데 동업했으니까 알아서 지가 가겠지. 이게 뭐예요? 가치 투자지. 가치가 커질 때까지 들고 가면 부자 된다. 그걸 믿어야죠. 에이, 너나 혼자 하세요. 난 그렇게 못 들고 갑니다. 난 죽어도 못 들고 가. 신나서 가는 종목이. 전문가님, 갑니까? 모르겠어요. 오늘도 신고, 어제도 신고가를 냈던데. 오늘도 또 올라갔나? 모르겠다. 아니, 오늘은 못 올라갔네. 왜 안 나와? 어, 참 대단해. 그죠? 전문가님, 살살살살 잘 가네요. 신고가 내고 잘 갑니다. 쭉 올라와. 야금야금야금. 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투자잖아요. 아, 전문가님,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에이, 지금 수익률 좀 올리라니까 안 올리고, 참. 아이, 수익을 많이 깔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나게 들고 가기 좋네. 수익률을 좀 올리도 안 해. 아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그죠? 가만히 들고 가요. 아, 이거 그만 들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뭘 팔고 사고 해. 매수 들어갔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또 매수야. 가만히 들고 가죠. 그죠? 가만히 들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을 어떻게 해요?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평선의 기법이 어쩌고저쩌고, 주가 패턴이 어쩌고저쩌고, 뭐, 전문가 추천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절대적으로 100%, 전문가는 100%입니다. 아유,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참,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버버한테, 지금도 아니죠, 뭐고요. 어버버 반도체. 여러분이 이름은 안 돼요. 여기서 나가는데 전문가가 2만 5천원 간다고 해서 질르라고 그랬대요. 1억을 질렀네. 아, 그런데 올라가는 척 하더니 그냥 내리 쏟아붓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2만 5천원 간다고 그래갖고 여기서 갖다 질른 거예요. 제 방에 딱 온 날이 여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2만 5천원 간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전문가가 지난번에 뭐 수익을 많이 냈다고 2만 5천원 간대요. 그래서 질르라고 그랬대요. 사자마자 무슨 일을 장대음봉으로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이, 놀래가지고, 1,000만 원 남기고 9,000만 원을 빨리 파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대응했으니까 다행이지. 여기서 제 방에 온 거야. 전문가는 진단해 주세요. 에휴, 참. 아니, 얼마 가는 줄 알고 몰빵하라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거 위험한 건데. 위험한 자리인데, 장대 음봉, 칼든 강도, 거리량 없네. 그래도 위험합니다. 야금야금 가더니. 그 전문가 100% 아닙니까? 이리 저한테 그런 거예요. 100%? 전문가 100%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100%라면, 여러분도 생각해서, 전문가가 100%라면 왜 전문가를 해요? 자기가 주식 사서 떼부자 되고 끝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실력이 조금 나을 뿐인 거예요. 100%를 믿으면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종목을 내가 매수해서 그것을 인내심을 보냈을 때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수익으로 돌아서는 것이지 예? 템프터가 항상 추천한 걸 100% 다 상승시켜줍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 사가지고 떼부자 되지. 그런 걸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갖고 여기서 질러가지고, 질러라고 그러니까, 나 1억을 갖다가 몰빵했다가, 손질러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제발 좀 질르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몰래 막 질러요. 전문가가 100%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주시장의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하지 뿐은 아니라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또 후생성이고 다 후행성이고 누구나 아는 비법은 비법도 아닌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주식투자라는 게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돈 버는 게 된다느니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준다느니 이런 말은 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가 이 기업을 장기로 들고 갈수 있느냐, 아니면 부실 기업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대응 능력을 가져가는 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100%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 자꾸 전문가 100%, 그러니까 그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내가 쪽지캐처럼 여기서 잘라서 여기서 먹게 해줬다고 그러죠. 그게 다 맞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해요? 불가능한 얘기지.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는 의식이 있으면 남에게 맡겨두기보다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갈 때까지 끊임없는 독서와 투자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했을 때도 여러분이 들고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인내심을 할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주식 샀는데 1년도 못 기다립니다. 제가 유료원들한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몇 년? 2년이 제일 많아요. 3년 없습니다. 내가 3년 이상 보유했어요. 3년에서 5년 보유해보세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더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최고 장기가 2년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만의 투자 철학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질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워런 버핏. 기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질이 난 참을성이 없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질이 아직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행동 경제학이에요. 내가 알아야 훈련이 되죠. 모르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1개월 지났는데 이제 많이 참을 수 있겠네. 아, 단타로는데 드디어 제가 오늘 주가를 드디어 안 봤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변했다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매일 단타하던 사람이 단타를 안 하니까 아내가 엄청 좋아하더래. 이게 직장에 밤 근무를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냥 12시만 딱 총알 같이 들어와가지고 문 닫아 걸고 방에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있어. 3시 반 끝날 때까지. 아내도 필요 없어. 밥 먹고 들어왔으니까 직장에서. 문 닫아 걸고 들어가는 거야. 나 건드리지 마. 그죠? 아,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문 닫아 걸질 않네. 방에 들어오면 문 닫아 걸어야 되는데 문 닫아 걸질 않아. 집에 들어오면 실실 웃고 있고. 그죠? 애들한테 관심 보이고, 아내한테 관심 보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요즘 변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아, 내가 변했어? 뭘 변했는데? 아니, 당신 왜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니, 그렇게 바뀌었어. 돈만 있으면 주식 살라고 아내하고 합의해가지고 돈을 빼서 어디에 주식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뭐만 해? 사놓기만 하는 월급 빨리 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걸 좀 주식 더 살라고 그러는데 저거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면 훈련과 인내가 돼서 여러분이 아, 좋은 수익으로 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천천한, 당신이 탄탄한 철학적 토대를 구축했다면 나머지는 뭐요? 배움과 노력, 집중력, 인내, 그리고 경험을 쌓으면 여러분이, 아,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주식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있다고 함부로 1인 매매나 추천주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고 평생 직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구와 노력에 여러분이 경주를 하다 보면 저절로 철학이 생기고 주식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행복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속지도 않는 거예요. 부실 종목 추천해놓고 여러분이 뭐요? 속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사이트가 지금 2,300개가 있다고 그러죠? 사이트만 2,300개가 전국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유명한 전문가가 다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나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서 어떻게 인내하냐에 따라서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이지. 전문가가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분석해주고 이런 종목은 좋은 겁니다. 이런 종목은 부실 기업입니다. 그럼 부실 기업을 안 사고 좋은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다. 다돈 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 한번 봐봐요. 수없이 돈 버는 못 버는 종목이 수두룩 빡빡한데 사람들은 그거는 안 보여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기 여의도에 갔을 때인가요? 어떤 분이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수익 안난 종목도 좀 보여주게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수익 난 종목만 보여주고 말이지. 다 뻥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금감원 직원이 웃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실제로 전문가, 그때 유사 투자자문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실 난 것도 보여주고 이익 난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맨 이익 난 것만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다돈 벌어준 것처럼 그걸 갖다 좀 보여주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통제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그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몇명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직원이 몇명안 된대요. 감시할 수 있는 직원이 몇명안 되는데 전국 사이트가 2,300개인가 몇 개라는데 거기에 전문가 깔려있는 게 수만 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훈련을 하시고 교육을 받아서 정말 행복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템플턴 방에 안 와도 좋고 다른 훌륭한 전문가 있한테 가시면 당연히 좋은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조영동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시장 오늘 자체가 마지막 이벤트로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외국인이 돌아올 정상적으로 다때 간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 기간도 줄이고 다 줄인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활용해서 예, 저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이걸 길을 가는 겁니다. 행복 투자. 그죠?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했을 때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여러분의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하다가 내일 말것 같으면 주식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네, 여러분은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떠날 것 같지만 떠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관련했으면 금방 습관이 없어져요. 그죠? 책에 부부가 있는데, 사랑합니다. 이거 자주 할수 있나요? 당신 사랑해. 자주 할수 있어요? 돈과 관련 없으니까 자주 안 되는 거예요. 난 여태 평생 못했습니다. 아내한테. 잘했나요? 못했죠. 그죠? 못한 거잖아요. 아이, 그건 뭐 그냥 다 뭐죠? 마음속으로 하는 거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자는 말로 표현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그 한마디로 여자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끝낼 수 있으면 안 해도 돼요. 내일도 주식해야 돼요. 모레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벗어나요. 돈과 관련해서 습관이 한번 들면 못 고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부단 선생님, 끝날 시간에 오셨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저는 가는 길이 이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유료 방송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조금씩은 뭐 유도리가 있죠. 예, 제가 11시라고 해도 11시에 꼭 끝내는 건 아니고요. 강의가 못 끝나면 그죠? 기법 강의도 하면서 종목 분석하고 그죠?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 종목이 왜 가야 되는지 40 강의 스케줄은 저녁에 여러분이 평생 기초를 닦는데 초보자들은 정말 꼭 필요하죠. 올바른 길을 갈 오늘 잘 이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 좋은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강의를 하면서